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북구 상계업동 복현 오거리 인근에 있는 건물 주인 세대이고요. 3천에 80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 연식은 조금 있지만 여기 자체는 올 리모델링 되어서 내부는 굉장히 깔끔한 주인 세대 되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시면 현관 당연히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왼쪽에 신발장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이 펼쳐지는데 거실 및 주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주방, 거실 이런 식으로 이어진 구조인데요. 주방부터 보시면은 올리모델링 되어 있어서 새거 싱크 내와 가스레인지 새 걸로 달려 있고요. 냉장고 넣는 칸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부엌에서 조금 돌리면은 이쪽에 세탁 공간 다용도실이죠. 이렇게 문으로 따로 구분된 세탁 공간 있습니다. 거실 살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밝게 여기 자체가 도배 바닥 베이지색으로 딱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채광 또한 굉장히 좋은 지금 상태입니다. 위쪽에 고급스럽게 조명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 보실 수 있고요. 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쪽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여기는 거의 정사각형 구조의 작은 방이고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공용 화장실. 화장실이 두개 있습니다. 이 집에. 샤워기 굉장히 고급스럽게 골드 빛깔로 달린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방 보기 전에 또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여기 창이 하나 달렸고, 여기에는 이제 다용도 공간, 창고 같은 삼각형 공간이 하나 나 있습니다. 안방 보시겠습니다. 안방 보시면은 거실과 같은 방면으로 창이 나 있어서 채광 통풍 매우 좋고요. 그리고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상계업동 복현 오거리 인근에 있고요. 건물 이름은 예그린, 그리고 가장 위쪽 층에 주인 세대입니다. 방 3개, 주방 겸 거실 하나, 욕실 2개로 구성된 주인 세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예그린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